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 즉 성전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밖으로 불러 모으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진리를 믿고 성경 지식이 건강한 인격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빈 공간 밖에 속에서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구원의 성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지금 이곳은 진솔교회이죠. 예배당, 즉 성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집어넣어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뒷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시간 저는 성전된 우리 몸, 우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수리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그때의 뉘앙스는 경멸과 멸시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받고 지내오면서 영광과 복된 이름으로 인식이 되었죠. 우리가 주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뭔가 그들과 다를 거라고 기대를 갖고 저희들을 쳐다봅니다. 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나 마찬가지죠. 적어도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즉 코람 데오의 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 다 거룩한 이 모습이 되죠. 그러나 사실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은 다가 아니죠. 교회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창조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야 할 곳은 곧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하고는 우리는 그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즉 거룩과 사랑과 창조의 것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타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그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불신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내년은 좀 좋아지겠지?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를 지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정치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뭐 경제적으로는 좀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곳곳에 심어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백성들로 인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과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밖에 보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의 악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지난달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고요. 믿는 우리의 악은 뭘까 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저는 너무 참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나의 자아나 나의 고민이나 나의 자녀나 나의 것을 올려놓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때를 쓰진 않습니까? 우리 강철규 목사님 이곳에 신학생들 오셔서 많이 주님의 종이 배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요. 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그게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 작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내 생각에 주님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내 편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 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야 하죠.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이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날마다 주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 가정, 교회, 사업터, 일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거룩한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